행복하려면 오래 살아야 됩니다. 나이 들면요, 자기가 제대로만 살면 대접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식도 잘 키우면 효도받고요. 사회적으로 제자도 잘 키우면 아 제자들의 스승 존경은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맹자도 득 천하 영재의 교지시하라. 교지하라. 그 천하의 영재를 가르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 그게 군자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제자 잘 두어도 또 우리 후배 잘 두어도 나이 든 사람 대접받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사는 그 모습을 우리는 9988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9988. 사실은 그렇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건강해야 되고 건강 우리 조금 뒤에 또 볼 거니까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이야 퇴임을 했다고 해서 일이 없다. 사람은요. 사람인 자의 사이 간자를 쓰거든.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 일이 끝났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봉사를 하셔도 되고요. 내가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도 되고 교육을 해도 되고 끝까지 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일거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소일거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돈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게 일을 하셔야 9988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친구예요. 저는 친구를 이렇게 정의해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자랑해요? 친척들한테 자랑하면 안 돼. 친척들한테 자랑하면 자기 조카들이 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서로 곤란해. 친구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옷을 샀어요. 누구한테 자랑해? 친구한테 자랑한다고. 그 남편한테 자랑해 봐도 소용없어. 그죠? 친구는 내 인생에 기준점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를, 좋은 친구를 가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게 9988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친구를 잘 두기 위해서는 특히 남자분들 잘 들어야 돼. 두 개를 하면 안 돼. 첫 번째, 삐지면 안 돼. 엄청 잘 삐져. 뭐 조금만 섭섭하면 그렇게 섭섭해. 그러면 안 돼요. 크게 나이 먹은 만큼 크게 조금 내가 아, 자기들끼리 할 얘기에 있어서 이야기하더라도 나를 따시킨 게 아니거든. 근데 기나게 내 생일 선물 사주려고 자기들끼리 회의하는데도 아우 쟤들 나 뺐다 이래서 삐져서 그 다음 생일 파티 안 나가.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절대 삐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폼 잡으면 안 돼. 특히 아 내가 이 우리 저기 뭐라 그래 한턱 낼게 쏘고 나면요 집에 와서 이제 야단 맞죠? 그 다음에는 나갈 돈 없어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턱 낼게 이런 말 하면 안 돼. 항상 형편대로 부담 없이 무리 없이